맵다발크림 사장 한승수입니다. 예. 이게 목기닭발 둘, 넷, 다섯 개. 예, 그게 두 개 누가 빼는 거지? 어디서 나 이거? 그냥 2,000원. 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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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흔들지 말아야지. 소주로 부어. 아니 근데 소주로 부고 한 뒤에 홀로 오죠. 빨리 부어. 한 대 받고 한 대. 그리 뭐 맛있잖아. 다 잔은 주고. 잔은 주고 먹고.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됐어요. 네. 남자 끼 옛날 맛이. 미 주세요 둘이. 한 바까지 잡죠. 예, 맛이 됐습니까? 아! 예, 한 잔 부었으니까. 야, 몇 당, 몇 당이네, 몇 당? 네. 소개. 아, 이게 직화로 구워서. 네. 네. 아니면 아직, 아, 몇 끼, 혹시 몇 끼 그게 있어요? 이게 사, 있어. 이 사장님이 아직 그냥 긴장 안 풀렸으니까 몇 잔, 몇 잔 넣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까 이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네. 좀 해요. 형,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예. 몇 잔 주세요? 사장님이 아직 기장 더 풀었으니까 한 잔 줬으면은 사장님도 한 잔 줘야 되는데 센스가 없네. 아. 예. 아. 예. 아, 소맥 그렇다는 거. 소맥. 예. 소맥 타야지. 아. 어쨌든 나중에 전부 다 다 뜯어 빼요. 아. 네. 아, 이씨. 아. 아. 이러면 진짜. 아. 한 명은 어. 소맥을 못 하고 한 명은 자제가 안 되네. 아. 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신혼이거든.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제가 오늘 더위에 네. 춤을 추고 왔는데 와, 그 갈증을 막 해소시킬 그 더위에 춤을 추고 왔다고요? 아, 무더위에 춤을 췄는데 더위를 먹은 건 아니고 아, 무더위에 춤을 췄다고요? 지금 이제 아, 하루 가만히 해놔가 정신없네요. 아, 네. 그 갈증을 네. 막 싹 가시게 하는 아무것도 네, 이렇습니다. 사장님부터 한 입 맛보라고. 네. 어떻습니까, 사장님? 직접 만들어 먹는 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몇 개 정도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몇 개 정도?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나는 보통 거 보통도 죽겠던데. 아, 보통 매운 거. 몇 개는 가능한데. 몇 개는 어떻게 그거 아 그거 아 이거 비빔인가? 맵찔이가 먹었을 때 보통 먹었을 때 그 다음 날 쿠피스 피똥빵. 아, 자 제일 맛있는 걸로. 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뭐 말이 이래야 돼, 가 꼬들꼬들하고요. 예. 막 아니 먹어 맛이 다 봐요. 이거 전부도 꼬들꼬들하라고 뭐 다른 거 꼬들꼬들하고 맨날 꼬들꼬들하다는 이래야 합니까? 아니 꼬들꼬들하다고요. 아 그게 맛이 어떠냐고. 아 그 식감이고. 예. 식감이 맛. 꼬들이 식비고요. 예. 그다음에 불 맛이 올라오고요. 예. 입안에 불향이 올라오고 맛있습니다, 이거. 예. 그럴 때 소맥을 한 잔 먹으면 입이 더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네. 안녕. 오케이, 선생님 안 맞네요. 편해 드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자 아, 오늘 술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이름이 주일이 아니야. 술자 매일자. 네. 그리고 아까는 못 봤을 때 네. 이제 그거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내려놓고 세트만 한번 보세요. 네, 네. 손으로 지금 먹겠습니다. 네. 손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스 있지? 소스. 손 내가 소스. 아 또 오늘 또 또 네. 오늘 아우 주게. 오늘 엄청 신기했네. 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뭐. 남의 걸 먹어봐요. 사장님도 다른 집 가게 했는데 식사하러 많이 가셨는데. 아, 멋있잖아. 한 입 있습니다. 아니, 먹고 보죠. 잖아 새 걸 보죠. 아니, 가운데, 가운데. 아니, 먹고 보죠. 잖아 새 걸 보여줘야지. 아니, 단면. 원래 이런 줄 알잖아. 단면을 보여. 아, 단면을, 단면을 그 소스를 찍어놓고 뭐 단면을 보이지 않는데 어차피 단면을 보여준다노. 그게 뭔데요? 오늘까지. 그게 뭔데요? 뭐, 그게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아, 새우 튀김이요? 겉바속 저. 끓는 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배달비 요즘 간다. 배달비? 아, 배달비 요즘 간다. 배달비는 배달비? 미쳐. 배달비면 중국 아니까. 딱, 그니. 젓가락 해줘서. 젓가락 물어보세요. 그냥 줄. 라방? 줄이 바로 안 뜨나? 박줄 치면 떠요. 박줄. 그냥 니라고 뭐라고 아. 친구를 해놨겠노. 그니까 이제 친구 얘기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더우신데 아 맥주 한 잔 들이킬 때 안주 와 오빠의 할아버지죠? 아니요 적국의 할아버지 네. 적국의 할아버지입니다. 우와 체인을 내고 싶으신 분은 이게 어 체인을 내고 싶으신 분은 사업 확장이 되네. 오늘 공부가 확장이 되네요. 아이고 확실히 한 받고 와라. 어. 오늘 만약에 창업 그게 들어오면 어, 어떻게 해주라고 해요? 아 저는 공부해서 안 돼. 저는 수익을 얻으면 안 돼요. 아 냅다 얼큰이 그게 일단 식사보다는 야식으로 먹기 좋으니까.
아니, 맞아요. 새벽 2시까지 하니까. 네, 새벽 2시까지. 항상 사장님은. 1시 반까지. 배달만 들어오면 1시 반에 2시도 해준다. 기분 어떻게 해? 1시 반까지. 그때까지 술 안 마시고, 아유, 잠 안 자고. 사장님 알아서 잘 오면 잘 안 합니다. 무표 답할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옥포, 그 다음에 아주, 그 다음에 연초. 연초까지 배달이 간다. 예. 상동은 안 되잖아. 배달비용을 주면, 일단은, 나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해물 매운 거. 좋아하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가자. 이거 보통보다 좀 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맵게 해다 주문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럼 주문 좀, 주문 전에 얘기하지 마라. 나오고 한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다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주문 전에. 네. 새우찜은 언제 먹어 마실까? 치킨이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세레드. 옛날 세레드 있고, 그리고 이 옛날 치킨도 있어요. 아, 애들 먹을 수 있는 셀프 주먹밥도 있네요. 계란찜하고. 계란찜이죠.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계란찜 언제나 맛있지. 그리고. 아니, 아니, 그. 매운 맛있게, 그냥... 맛있게 먹어보세요, 표정을. 이 이상도 어디서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님, 나도 말. 이 이상 어디서 요구사항 많구나. 건배사항 한번 하세요. 자, 무뼈 닭발. 예. 때가 없지만, 무뼈 닭발 맵닭 얼큰이를 위하여. 벌써 다 먹어. 무사는 항시 짧게. 알겠죠? 아, 예. 와, 소주 너무 많이 왔어. 지했나? 똑같이 왔는데 뭘 많이 넣어? 옛날에 그 무뼈 닭발에 대한 그 루머가 있었거든요. 루머가 있어요. 뭐가 있었나면서 닭발을 이제 기계로 발라내는 뭐든 발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안에 집어넣고 빼빼면 됩니다. 니가 지인인 얘기니까. 그리고 옛날에 또 김치. 김치를 담가는데 이제 소금 안에 들어가서 어이구 좋다 다 베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바로 집어넣어. 그거 아니야. 제가 사실 세트를 좀 좋겠는데. 아, 세트는 시키면 세트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말은. 네. 어플에는 세트를 있어. 배달이 왜? 어플 안 시키면 안 시켰어요? 아. 배달의 민족이 있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긴장될 때는 하자 보고 제가 긴장 풀 세트. 난 긴장 안 됐네요. 근데 왜 그 어플에 있는 것도 오르고 그 이해했어요? 어플을 안 들어가봤다니까요. 왜 안 들어갔어요? 야, 오, 이제 그럼 들어가봐야지. 들어가야지. 아, 사실 오늘 처음 왔다니까. 엉덩이도 인사하세요.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주문해 주시고. 1시 반 이후로 주문하실 때. 그거는 사장님 전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연락하시고 한 뒤에 저녁을 드시고 6시 이후로 나와야냐. 근데 애들 손잡아 주구민 씨 고마워요. 예. 깔끔이 총가 청소업체 사장님 혹시 청소 관련된 거 입주 청소 유리청소 예, 모든 청소 토탈 화장실 청소 해주죠? 다 해주죠. 다 해주는데 이제 아니 그, 아, 이제 금액은 사장님 연락하시면 주구민 씨랑 그 아 오늘 왜 요걸 사장님 하러 왔네. 왜 자꾸 한잔 치어럽 여러분들. 날씨가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술이 아니 네. 안주가 생각나실 때 무뼈 네. 닭발 생각나실 때 내일은 맵다. 내일은 또 이제 그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해요리 월요리입니다. 월요리인가? 예. 아, 내일 일요일이에요. 아, 예, 일요일인가? 내일 일요일이야. 아, 제가 한 잔 먹었거든요. 한 잔. 한 잔 먹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와 즐거운 하루를 뺏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어나서 사가세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아, 나 내 월요일 줄 알았네. 아니 오늘도 편하게 시원하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 오늘 편하게 시원하니까 월요일이네. 새벽 뭐 술 마셨다더만요. 제정신 아니야. 어제 먹은 술에 술이 안 됐어.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자 오전에 여름에 소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까는 이제 소맥 이제 인사들이 먹는 소맥이었고 이제는 이제 얼음을 좀 타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흑맥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사장님 소주 한 병이나 맥 좀 주세요. 와, 오늘 보내려고 나 짜증 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사장님이 아직 사장님에 대한 뭐 행위, 사장님에 대한 모신 게 있는데 사장님은 진상은 진상 처리만입니다. 아, 그렇죠. 아, 네. 아 진상 조심해야 돼요. 아까 청소 업체 용역? 네, 용역 알죠? 아, 새우튀김 하나씩 먹읍시다. 네. 새우튀김 맛있게 먹으려면 본연의 맛을 맛을 느끼려면 요 소스 안 드시고 그냥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우튀김 맛있어.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뭐예요? 왜 하면 안 되네? 아, 절대. 방송 중에 그래 하면 안 되네. 절대 연출한 거 아닌데, 이거. 그 나중에 진짜 또 끊어야 되잖아. 편집해야 되잖아. 이거 끊어라고. 맛있게 못 먹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꼬리 끝에부터 먹어도. 아,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아, 예. 자, 꼬리 끝에부터 먹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자, 이거 먹을 때 노래도 불러야 돼. 김밤지새. 이걸 원래 세로로 먹는 게 아니고 가로로 먹으면 맛있어. 과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한 잔, 한 잔 먹고. 안 할까? 다 먹었지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먹나고? 과오? 꼬리를 먼저 이렇게 먹는 거야.
꼬리는 뭔데 가루를 주대요? 꼬리를 이제 보내고. 새우튀김, 새우튀김을. 하모니카 불러. 하모니카야? 새우튀김 하모니카 불러. 새우튀김 하모니카야. 와. 기름 맛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냥 자세히 대부시면 되네. 닭발이 약간 좀 매울 수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은 새우튀김이랑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네. 오포 중앙교회 맞은편에는 맵다 그러니 맵다. 혹시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입구 쪽에 저 주차장에 있거든요. 돼요? 네. 아, 야간다수 안 하니까? 네. 아니, 야간다수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주겠지. 아,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가게 문 열 시간에는 그 이제 문 닫고 안 하거든요. 맞아. 5시 그런데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차를 끌고 온다는 게 자체가 맞아요. 음주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세요. 엉덩이도 사가세요.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음주 운전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사가세요. 얘기 한 적도 없네. 엉덩이도 사가세요. 음주 운전은 나쁜 건지 알겠죠? 일단 사과부터 할게. 음주 운전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취하는 맘이에요. 갑니다, 갑니다. 자. 자,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행님이 한마디 아까 했잖아요. 아니, 건배사 깔끔하게. 아까 했잖아요. 아니, 건배사 깔끔하게 약간 더럽게 했잖아. 그럼 약간 더럽게 했잖아. 더럽게 했으면 깔끔하게 해야지. 깔끔하게 해보라고. 깔끔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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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네, 네.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맵다. 이런 데 나오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맵다 하면,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야지. 왜 그 지지부를 합니까, 이게? 우리 인사 안 했습니까? 우리 인사 안 하잖아. 아, 편집국으로 잡아주시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요? 네. 오늘 장승포에 있어요. 아, 옥포가. 옥포에, 저, 바로 살기, 저, 소방서에서 옥포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면, 아. 예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찍고, 대우 쪽에, 대우, 그 뭡니까? 그 공원. 그 옆에 네. 공원. 그 소망길 갤러리. 근데, 그 맨날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 네. 이유가 있어요. 저요? 네, 무슨 뭐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와. 아니 그 그리자고도 네. 생활이 됩니까? 네. 잠은 어느 정도 자야 되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네. 잠이 안 와? 근데 아니 그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아니 하루에 한 3시간 이상만 자면 아 3시간 정도만 자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4장 4시간 자면 성공하고 알았어. 자 목표 닭발 네. 여러분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아까 전에 저쪽에 상호님이 내가 앉아가지고 이해 하시는데 안 하셨잖아요. 자식 먼저 이렇게 또 자기가 둘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네.